우동의 역사를 알았으니 이제 우동을 먹어볼 시간. 기사에게 부탁해 이번 여행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우동집에 도착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우동 술래기에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꼽은 유일한 우동집. 지금은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우동을 만들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집의 특징을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면발이라고 말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면을 삶는 과정은 안주인의 몫이다. 感覚それだけの感覚は分かりなかった。もう長い。もう30年も経ってから。その日によってまた違ったりします。いや、多分違います。気温とか気温によっても違うし、夏と冬でもまた違うし、やっぱり微妙な多分塩加減かな。グミみたいな食感。切れない。 젤리 같은 식감에 탄력 있는 쫄깃한 면발. 사누키 우동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런 면발의 쫄깃함을 제대로 느끼려면 따뜻한 육수를 살짝 부어 먹는 각해 우동이 제격이다. 이 맛을 잊지 못해 고향을 찾은 사람들은 꼭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今帰るんですけど、丸亀市内です。どこから来るとやはりなんかこっちも取られているのが恋しくなったりします。そうですね。やっぱり東京にないんで、やっぱり。普段もこういうなんか時に戻る前にこういう感じでお店来て。必ず来ます。やっぱり。あと。<笑> 우동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유독 우동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 香川回って、まあ一軒あの香川がもう最初なんですけど、でうどんの旅してみたいな感じです。この香川は何日間出てですか？2泊3日。明日までいます。昨日今日何軒もありました。昨日は3軒で、これ今日2軒目です。え？そんなうどん好きなんですか？うどん好きです。うどん好きです。 과연 어떤 맛이길래 우동 투어까지 하는 것일까? 일본에서 처음 먹어보는 사누키 우동. 면발이 젤리 같다는 안주인의 표현 그대로였다.